안녕하세요. 쇼바스타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여름 상품들이 세일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비싸게 주지 않아도 여름 상품을 싸게 구입을 해서 가디건 있는 걸로 가을 옷차림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가을에 가디건 이런 걸 걸칠무로 해서 한번 변신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5천 원 주고 5천 원 주고 만 원의 행복입니다.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옷차림은 뭐 편안한 친구라든가 아니 아이들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까운 여기서 마트를 간다든가 할때 이렇게 입어도 되는 그런 옷차림이에요. 물론 이제 부부 동반이라든가 점잖은 자리에는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차림은 아니지만 가볍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옷차림입니다. 제가 컬러가 요거하고 파란색, 소라색으로 제가 두 컬러 샀거든요. 이것도 5,000원에 샀습니다. 면100%.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걸치기가 좋죠. 고무줄 있죠? 그 고무줄로 여기를 그래서 여기 샤이닝을 넣었어요. 앞뒤로 보게 하고 여기를 샤이닝을 줘서 이 벌어진 부분을 좀 조였습니다. 요즘 이제 안 팔리는 상품이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요즘 이제 터미널이라든가 각그 지하철에 옷 파는 코너들은 요즘 다 세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두지런하게 뭐 한번 둘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사주잖아요. 똑같아요. 컬러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막 이렇게 이 자체가 구김이 간 거라서 뭐 구김이라든가 뭐 이런 뭐가 묻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참 편안하게 여기다 한번 걸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원피스 짧은 원피스 입으면서 이거 걸쳤던 건데 좋아요. 그래서 물빨래 가능해요. 지금 몇번 빨아본 거고요. 이게 이제 아직은 덥죠? 이렇게 해서 걷어 방법 있고 또뭐 다니는데 덥다 하면 벗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입어보시면 이것도 고속 터미널에서 만 원에 주고 산 거예요. 만 원, 5천 원. 아주 편안해요. 못 빼다 가는 거. 아무 데나 입고 다니고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어려운 자리라든가 또 정장을 입어야 될 이런 자리는 물론 안 되지만 친구라든가 또 가까운 뭐 이거 편안한 이거 아이들 집에 갈 때도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올수 있고 마트 갈 때도 있고 굉장히 만 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기에 편안한 옷을 오늘 선보였습니다. 자, 아주 편안합니다. 이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서 속치마 따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만 원의 행복으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옷, 원피스 자체가 너무 많이 파졌어요. 완전히 이렇게 넓게. 그래서 제가 고무줄, 1cm의 폭에 그 고무줄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꿰맸어요. 여기다가 샤링을 줬죠, 말하자면. 샤링을 줬고 뒤에도 똑같이 샤링을 줬어요. 앞에와 뒤에 샤링을 줬습니다. 이런 것도 저한테 그냥 파줬으니까 이렇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 목이 요 쇳골이 아주 예쁘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샤링을 안 줘도 되는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만 원의 행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부지런히 고속터미널이라든가 각 지방의 지하철 내 안에 있는 그 오크노에 가셔서 요즘 세일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실버스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